그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도전학기 매스퍼 AI 첫 번째 대면 오피스 아워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은 강의 계획서 내용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이번 8주 동안 배울지와 그리고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평가 방법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할게요. 한 시간 동안. 그러면 내가 처음에 한 20분 정도 내가 설명을 지금부터 하고 나머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를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모든 걸다 질문하도록 하세요. 자,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DF 파일 강의 계획서부터 하도록 하죠. 강의 계획서를 놓고 화면 공유. 자,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가 이게 지금 다운받은 게 이거예요. 이거는 영문 강의 계획서인데, 이게 아니라, 뭐, 비슷한 내용인데, 자, 이 강의 계획서, 이거는 영문 버전인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교재는 여기 이 주소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도록 내가 제공했고요. 무료로. 했고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무료 전자책이 아니라 이 책은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그 코드를 직접 카피해서 거기에 제공된 실습실에 갖다 놓고 직접 실험을 할수 있으니까 코드를 전혀 모르는 학생도 바로 그 모든 계산을 순식간에 할수 있게 제공된 거니까 그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영어 책은 뭐 여기서 전자책으로 보실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실습실 여러분들한테 요번 도전 학기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실습실을 따로 가르쳐 줄게요. 이 실습실 말고도 하나 새로 더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비전공 학생들한테 그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 강의 진행 방법은 여러분 그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강의 설명들을 동영상 설명들은 물론 다 제공돼 있고 그에 보태서 전자책을 여러분한테 제공했고 실습실과 또 관련 코드를 다 개발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했으니까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한 거는 이해한 거 공유하거나 또는 다른 학생들이 이미 뭐 요약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를 예제를 같이 변형시켜서 공유하거나 오픈 프로브러브에서 요구하듯이 좀 난이도가 더 높은 그런 또 사이즈가 큰 행렬이나 또는 복잡한 함수 등을 유사한 방식으로 풀어서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서 느낀 점들 또더 생기는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Q&A에서 토론을 하면서 학습을 진행할 겁니다. 즉, 요번 학기에 우리는 이 수학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몇 가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그리고 다양한 레벨의 뭐그 저기 그 전혀 수학을 많이 학습하지 못했던 그런 그 뭐냐 예술 대학이나 스포츠 대학교의 신입생부터 시작해서 그 이미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수학뿐만 아니라 코딩까지도 또는 그리고 또 공학수학까지도 다 들은 그런 저기 엔지니어링의 복학생 또 4학년 학생까지 다 같이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나는 평가할 거냐면 대부분 각 단과대학별로 각 단과대학별로 제일 잘하는 학생들한테 A를 줄 거고 그리고 또 1학년 학생들 중에서 제일 잘하는 학생한테 A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경이 좀 다르더라도, 전혀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자기랑 비슷한 학생들 중에서, 본인이, 좀더 열심히 해서, 처음 수준은 낮았더라도, 그 프로그레스를, 충분히 향상시켜서, 이 과목의 골에 가장, 근사하게 접근하는 학생은, 배경과 상관없이, 다 A를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동의한 걸로 알고 그렇게 할게요. 이게 워낙 원래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그리고 전공의 구애 없이
모든 우리 성대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과목으로 개설했는데, 이제 고학년 학생들도 많이 들으니까 저학년 학생들이나 또 인문사회계 학생들, 예체능계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한 폴러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울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싱귤라벨로 디컴포지션을 그 앞에 부분에 제일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앞에 부분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먼저 배우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그 다항식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서 근을 찾는 거를 배우고, 모든 근을 찾는 걸 배우고, 그걸 통해서 행렬의 고유값을 찾는 것을 잘 능력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 solution of equation,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찾은 고유값을 가지고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AX equal lambda X를 만족하는 논제로 벡터 X를 찾는 것을 학습할 수 있게 되고, 그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싱귤라벨 디컴포지션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싱귤라벨 디컴포지션은 우리 인공지능이랑 기초수학에서 그 랭크 리덕션, 그빅 라지 데이터, 빅 데이터를 우리가 컴퓨터가 핸들링 할수 있을 만큼의 사이즈로 줄이는 랭크 리덕션의 필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SVD가 없으면 인공지능을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다음 앞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막 선형대 수학을 이미 들은 학생들이 뭐 힐버트 스페이스까지 언급하면서 뭐 다양한 증명을 다른 책에서 카피해 오면서 공유하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 앞에 내용들은 빠르게 진행되고 결국은 싱귤라벨 디컴포지션을 이해하는 정도 수준만 하면 되니까, 배경에 대해서 전혀 부담 갖지 말고 쭉 읽어가면서 SVD를 이해했냐 안 했냐 그것만 평가할 겁니다. 그동안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학습 활동을 했냐 안 했냐 그것만. 즉 오히려 모르는 학생들은 계속 질문을 하면 돼요. SVD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쭉 읽어가면서 그냥 물어보면 되고, 아는 학생들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면 됩니다. 대례에서. 그리고 질문과 답변이 대충 정리가 돼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줬는데 그 물어본 학생이나 또는 다른 학생이 그 질문과 답변을 이해했으면, 그러면 자기가 이해했다고, 고맙다고 코멘트 남기고, 그거를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서 뭐 리포스트 하면서 그 앞에 제목 뭐 질문과 답변을 정확히 주고, 그러고서는 뭐 다른 뭐 참고될 내용 조금 더 보태고, 그리고 제목에 저기 몇장몇 절에 또는 뭐몇 주차 뭐 어떤 내용에 뭐 교재 중심으로 쓰면 제일 좋을 거예요. 뭐몇장몇 절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질문 답변을 답변이다 이렇게만 하면 하고, 거기에 그 기여한 사람들 이름을 그냥 제목에 다 주세요. 그러면 검색할 때 이름까지 뜨니까, 그러면 그 이름만 검색하면 자기가 그몇 개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인볼브 됐느냐 그런 게 파악이 될 겁니다. 뭐그 토론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학생도 그내 토론을 이해해서, 예를 들어 커널이 0인 게 선형 변환이 단사일 필요 충분 조건이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누가 물어봤는데, 뭐그 증명이 됐으면, 이해했습니다고 쓰면, 그러면 그 이름 거기에 이해했다는 사람들 이름들이 쭉 나열될 거고, 그 사람들 이름이 제목에 들어갈 거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보고서 낼때 자기 이름으로만 검색하면 자기가 했다는 것들은 쭉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앞에 제목에 finalized by 곧 이름 사람 이름을 쭉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과 토론이 또 나도 답을 계속 주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뭐 내가 준 답이건 여러분 동료가 준 답이건 쭉 정리돼서 이해됐으면 거기서 끝나고, 파이널라이즈 시키면 내가 그거를 나나 조교 선생님이 그걸 보고, 그러고 그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채점해줘서 올바른 답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finalized OK by TA 또는 finalized by OK by SGD로 해줄게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는 것들은 final OK 받은 것들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는 게될 거고, 그것들의 개수, 양과 질이 사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워가는 내용이 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그것들을 모아서 보고서로 제출하고, 그리고 중간고사는 따로 보지 않을 거예요. 짧으니까. 그 기말고사 때 이제 발표도 하고, 보고서 내고 발표하고 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어쨌든 SVD를 여기서 배우고, SVD를 배우기 위해서 이 앞에 부분들을 배우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캘큘러스 부분에서는 우리가 미적분학을 1년 내내 배우는 걸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니라, 다변수 미적분학, 다변수 함수인 경우에,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로컬 맥시멈과 로컬 미니멈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 앞에 도함수도 필요하고, 그레디언트도 필요하고, 그런 답을 한 것이에요. 앞에 지식들은 다 빨리 진행하고, 여러분들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이해했냐, 안 했냐, 이게 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까지 쭉 나가고, 그거를 이해하는데, 저기,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들을 계속 물어봐서 서로 토론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이해하시고 패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통계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런 것들도 빠르게 지나가세요. 순열, 조합,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웠던 거고, 이 카운팅을 할수 있으면 전체 경우수와 그래서 그 사건이 벌어질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확률이 되죠. 취한 순열 조합은 그 카운팅 테크닉이고, 그걸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고, 그런 건 빨리 그냥 진행하세요. 여기서 그걸 가리키는 게 골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궁극적으로, 이 뭐를 알 거냐면, 이 베리에이션을 이해해서 이 코베리언스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이게 인공지능에서는 다변수, 라지 데이터의 다변수를 다루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의 상관관계, 이 코베리언스가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공에서 쓰이는 데이터들이 있죠. 실험을 하면은 막 생성되는 데이터들이 있죠. 설문조사를 하면 생기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들로부터 그 데이터들을 벡터로 만들고 행렬로 만들고, 그리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 코베리언스를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를 꼭 알아야 돼요. 그거를 하고 나면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그 데이터로부터 생성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적용하는 거예요.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이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적용하는 의미가 뭐냐면, 결국은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구하는 거예요.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구해서 그 위에 그 중요한 요소들만 고르고, 중요하지 않은 0이 0 0과 0이 포함된 중요하지 않은 거는 잘라버리고, 그 밀리언 바이 밀리언 사이즈의 그 데이터를 천 바이 천 또는 만 바이 만 정도의 데이터 그 행렬로 이 사이즈 행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랭크 리덕션을 꼭 해줘야 돼요. 랭크 리덕션을 안 해주면 컴퓨터가 작은 문제도 잘못 풀어요. 그러니까 밀리언 바이 밀리언 사이즈의 행렬을 컴퓨터에 집어넣고 연산을 하라 그러면 컴퓨터도 감당을 못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비싼 컴퓨터에, 아무리 그 슈퍼 컴퓨터라도.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다룰 만한 사이즈로 언제나 그 데이터 크기를 줄여줘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널리시스고, 이 프린시펄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이해하려면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해해야만 되고,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해하려면 고유값 고유벡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차피 100바이 100 행렬의 고유값 고유벡터를 손으로 구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손으로 계산해서 3차 행렬의 고유값 고유벡터 구하고 이런 거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런 것들은 그냥 그 개념만 이해하시고, 2차, 3차 행렬에 연산을 실제로 한번 정도 해보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바로 7차 행렬, 10차 행렬에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그리고 아이겐 밸류를 구하고, 아이겐 벡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싱귤라 밸류를 구하고, 싱귤라
벡터를, 라이트 싱귤러 벡터, 레프트 싱귤러 벡터를 구하고, 그래서 SVD라는 거를 먼저 하도록 하세요. 그 SVD 할수 있어야만 이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 1, 2, 3을 다 이해해야만, 즉 데이터로부터 벡터 행렬을 만들고 그것의 싱귤라리티 디컴포지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로부터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런 거, 그리고 또 그거에 이제 그렇게 다변수 함수에 이제 극대극소를 구해서 우리가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PC에 함께 이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복잡한 함수 또는 막그 라지 데이터 문제를 주고 옵티말 솔루션을 구해달라 하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알고리즘이 이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이에요. 이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을 이제 궁극적으로 배우면 여러분들이 이제 종강하고 패스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러버스는 대충 얘기했고요.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마지막 에는 실제 그 인공지능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의 그 실제 예를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한 손으로 쓴 글씨를 인식하는 실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그럼 다 그러고 이제 파이널 이그잼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도전할 기에서는 리튼 이그잼을 보지 않고 이게 사이버 클래스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학습한 전체 내용, 미드텀 보고서를 낸 거에 보태서 추가해가지고 또 수정하고 업그레이드해서 파이널 보고서 낸 거, 결국 이 파이널 보고서가 여러분들의 기말고사가 될 겁니다. 그걸 발표하는 것까지 해서. 그래서 미드텀 보고서 내고 또 파이널 PBL 보고서, PBL 보고서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이란 소리예요. 프로그램 베이스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생긴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해서 얻은 답, 그런 그 문제들 푼 것들, 기본적으로는 그걸 쭉 모아서 풀어서 이해한 것들, 깨우친 것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제출하는 게 여러분들의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 리포트가 될 거고, 파이널 리포트가 될 거고, 그걸 발표하는 것까지 두 개의 파일을 기말고사 과제함에 제출하시면,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가장 마지막 여기 평가 증거가 될 겁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것만 제출한 사람은 패스를 못할 거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실제 배우는 과정에서 모르는 사람은 물어보고, 아는 사람은 그걸 설명해줘서 실제로 좋은 질문을 한 사람이나 또는 좋은 답변을 해준 사람들, 그 양과 질이 여러분들 보고서에 담겨져서,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잘 발표를 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즉 그레디언트 싱귤라리티 디컴포지션이 뭔지 설명할 수 있고 남을 이해시킬 수 있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설명하고 남을 이해시킬 수 있고, 또 데이터를 주면 실제로 코베리언스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가 있으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있으면 그걸 갖고 PCA를 적용할 수 있고, 그 적용한 나온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알고리즘들이 이제 그 인공지능 이미 받쳐져 있는 인공지능에 들어가서 실제 구현될 때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그백 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의 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 예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서 우리가 손으로 쓴 글씨가 그게 뭐 7인지 8인지 또는 3인지 이걸 구분해낼 수 있는지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고 이제 학기를 마치면, 그러면 좋은 성적을 받고 그리고 우수한 그런 준비가 돼서 졸업을 할수 있고, 이 과목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이라면 뭐 우리나라의 지금 성대를 포함해서 주요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다 무료로 석사학위를 땀과 동시에 하이페이드 화이트 칼라 잡을 잡는데 어려운 점이 없을 것입니다. 전공이 무엇이건 간에 거기서 환영할 겁니다. 실제로 이 과목이 개발된 거는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 대학원이 생기면서
그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필요한데 그 학생들이 가르치려고 하면 이 기초 지식이 없어서 수학적 지식이 없어서 연구를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실제 개발이 안 돼서 이 내용들은 꼭 SVD,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그다음 PCA, 그다음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 이네 개는 꼭 이해하는 학생만 패스시켜 주면 그 학생들은 환영해서 우리가 합격이 선발하겠다고 해서 그거에 맞춰서 개발된 과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성균관대학교 사이트에 가서 인공지능 위한 기초수학 과목에 가서 그래서 강의계획 설명했죠. 실제 이제 강의 콘텐츠를 보면 이게 도전 학기가 단 8주에 이게 그 14, 16주 내용이, 15주 우리 같으면 수업 내용이 소화되는 것 때문에 양이 많습니다. 근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중요한 개념 4개, 5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8주가 그걸 이해하는데 짧은 시간이 아니니까 강의는 들으면서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 주요 개념들을 이해할 때까지 질문하고 답변하고 해서 깨우치면 됐으십니다. 이 강의, 여기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해 안될때 다시 보면, 그 부분만 집중해서 보면 되고, 또 이게 어렵게 느껴지면은 내가 제공하는 더 쉽게 설명한 내용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크에서 설명한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그 쉽게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쉽게 이해할 거고, 그건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고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남한테 그렇게 설명해 줄수 있으면, 됩니다. 그 주요 개념 몇 가지를. 자, 그러면 주차전은 8주에 딱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미 내가 여러분들한테 3주차 과목도 열어놨죠. 7월 10일부터 볼수 있게, 미적분학도 볼수 있게 해줬으니까 보시고, 그리고 4주차 과목도 이게 그레이던 디센트 메소드까지도 볼수 있게 열어놨으니까,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쉬운 설명 있으니까 쉬운 설명 보시면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SVD를 꼭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면접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을 한다 그러면 SVD 면접할 때 SVD를 아냐 모르냐를 물어볼 거예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주차에서 여기서 행렬의 대각화, 여기서 요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이거를 꼭 이해하시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고 그냥 잘 몰라도 전공이 수학을 많이 안 들었으면 다른 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그런 건 그냥 쭉 지나가면서 용어만 익숙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SVD에 대해서 앞에서 쓴 모든 용어를 다 쓰거든요. 행렬의 대각화도 쓰고 그다음 고유값 고유베타 뭐 그다음에 행렬 곱뭐 등등 여러 근을 구하고 또뭐그해 집합을 구하고 해 공간을 얘기하고 그중에 그래서 옵티말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뭐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다 사용되는 게다 여기서 그러니까 즉 SVD를 설명할 수 있으면 이 앞에 내용은 대부분 다 대충 중요한 건다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실제 뭐 예를 들어 7x7, 9x9 행렬을 줬을 때 SVD를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코드를 다 줬으니까 뭐 아무 행렬을 줘도 다 구해줄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갔을 때뭐 100x100 행렬을 주더라도 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이 코드가 있으면 뭐 그것을 어디든지 파이썬이건 뭐 R이건 뭐 다른 뭐 MATLAB이건 어디건 다그좀 고쳐서 쓸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과목은 코딩 과목이 아닙니다. 코딩을 계속 물어보는 학생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거 SVD를 이해하고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이해하고 PCA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서 쭉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그 코드는 기본적으로 그 계산만 다 하면은 되고 그러니까 코딩을 전혀 모르는 학생은 전혀 부담 갖지 말고 이제 클릭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이걸 구할 수 있구나 저렇게 하면 저렇게 이걸 구할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SVD 할때 이건 이렇게 구해서 그래서 이 SVD가 그걸로 이 답을 제공해 주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아이겐 밸류를 구하고 싱귤라 밸류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겐 벡터를 구하고 싱귤라 벡터를 구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행렬 U가 나오고 시그마가 나오고 이렇게 V가 나오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해 안될때 물어보시면 되는 거지. 뭐 세, 그
저기 그뭐 저기 코딩 지식을 너무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해됐죠? 그다음에 5분만 더 얘기할까 싶은데 샘플 PBL 보고서 네, 제공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참고 내용을 내가 줬죠. 이게 지난주에 시험 본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까지 시험 금요일날까지 시험을 보고 뭐 토요일날 낸 학생도 있었고 그리고 일요일날 내가 어떻게 출근해서 그 저녁 10시까지 채점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요번 미적분학이에요. 이거는 삼성전기에서 그 근무하는 그런 그 마이스트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을 여름학기 10주 동안에 미적분학 2를 가르치는 건데 이제 4주를 가르치고 이제 중간고사를 본 거예요. 지난주에 여기 보시면 미적분학 여기 이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준 이유는 이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이런 식으로 과제를 제출해야 되니까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보고서를 여러분들한테 내가 과제를 제출해 줄게요. 여기 보시면 이 앞부분 그리고 형식에 대해서 참고하라고 준 거고 그리고 미적분학 이런 것들을 배운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앞부분 1주차네요. 이 친구들한테 한 주에 모든 행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고 AX equal B라는 연립방 정식이 있을 때 AX equal B를 만족하는 모든 솔루션 헤들의 집합 해 집합을 구하는 거를 가르쳐 줬는데 애들이 다잘 이해했어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벡터, 내적, 인너 프로덕트에 대해서 2주차에 설명해 준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외적은 쓰지 않으니까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외적은 3차원 공간에서만 벡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개념이지만 우리는 n차원 벡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인너 프로덕트만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의 내용들이 이 아래 그한 몇십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가 될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마이스트고 공고 나온 학생들이 이제 처음 대학교 신입생으로서 미적분학을 2를 배울 때 이렇게 2주 동안에 다 배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어려운 점 없이 따라갈 거예요. 그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다 이미 이렇게 요약돼 있으니까 이거 내가 이걸 PDF 파일을 줄까요? PDF 파일을 주면은 도움이 될까? 원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손안든 사람한테는 안 주고 그럼 원하는 사람이 쪽지 보내면 내가 그 사람한테만 줄까? 내가 지금 공유를 해줄게. 파일을 내가 수정하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니까 워낙 짧으니까 첨부, 파일 첨부를 하자. 파일이죠? 파일 업로드를 내가 시켜줄게요. 도전하기, 도전하기에, 썸머스쿨에, PDF, 정한 날짜, 캘큘러스, 여기 없나? 이쪽에 있나? PBL에 있나? 여름학기 PBL, 이거다. 그렇죠? 파일을, 이게 정말, 그야말로 어저께 채점한 거니까, 그야말로 아주 그 프레쉬한 아주 정말 어디 첨부 첨파일 첨부를 했는데 첨부를 했나? 파일 선택 파일 선택 도전하기 썸머에 전 PBL에 수정한 날짜에 어디지? 썸머에 내 첨부 파일을 잠깐만요. 보기 자세히 날짜 날짜 금방 파일을 찾았었는데 어디 갔지? S 아 G에 G로 가야 되겠구나. G에 어디냐면은 G에 2022년 여기 있네. 오케이 첨부 열기 첨부가 됐네요 파일이. 그다음에 저장하자.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참석했으니까 여러분들 선물로 주고, 여기 PDF 파일 좋아 있죠? 이 PDF 파일 여기도 첨부가 돼 있고, 이걸 참고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4주 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에서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 한 얘기들 중에서 기억나는 내용들을 Q&A에다가 요약을 하세요. 한 사람이 요약하면 딴 사람이 거기다 그냥 코멘트로 한 줄씩 더 달아서 오늘 얘기한 내용들을 스스로 좀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그 제일 먼저를 누가 할까? 유태영 씨? 유태영 씨? 마이크 켜볼래요? 뭐, 내말 들리죠? 네. 그래요? 지금 오늘 내가 한 얘기 중에서 기억나는 내용들이 있죠? 네.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Q&A에 올려주세요. 그럼 다른 학생들이 그 빠진 내용들을 한 줄씩 다 보태줄 거예요. 그거 출석으로 참여점, 어쨌든 Q&A에 참여하는 게 참여 점수가 되니까, 유태영 씨한테 참여 점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 그럼 김지혜 씨도 거기다 한줄 보태고, 김문철 씨도 한줄 보태면 됩니다. 박성환 씨도. 알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의 게시판에 가봅시다. 여기 에인젤 패트리샤 들어왔어요? Angel Patricia is here? No? Is there any international student here? Raise your hand. International student. Okay. If there is any international student who have a difficulty to understand Korean, then tell me. I have enough sources to support you to learn mathematics for AI in English. Okay.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박소연 씨. 어쨌든 질문에 증명 줬는데 증명 이해하겠어요? 아직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 읽어보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질문을 했잖아요? 박소연 씨가 질문을 했죠? 박소연 씨가 만약에 이걸 했는데 내가 설명을 줬죠? 또는 다른 학생이 설명을 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박소연 씨가 할 일은, 박소연 씨가, 이해했다고 여기에 코멘트 주시고 제목에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 이름 포함. 토론에 참여한 사람 이름 중 이해했다고 코멘트 남긴 학생 이름 포함. 제목에 finalized by SGB, 아니, by 박소현, 따따따따, and, 누구가, 이렇게, 뭐, 또는 김모, 이렇게 있겠죠? 김모모모, 뭐, 이렇게, 따따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코멘트 남긴 학생 포함, 아까 얘기했듯이, 질문과 정답을 정리하여, 여기다 해도 되고, 리파이널, 저기, 새로 써도 되는데, 뭐, 새로 해도 될 겁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제목에, revised by, 아니, finalized by, 뭐, 이렇게,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이해했습니다. 뭐, 우리말. 질문은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도 제목을 이렇게 남겨주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걸 채점해주고 틀린 게 있으면 다시 고쳐주고 할게요. 예를 내가 보여줄게요. 예를 내가 다른 과목에 한번 가볼게요. 미적분학 지금 원을 내가 1학기 때 가르친 거를 보시죠. 여기 문의 게시판에 한번 가볼까요? 아까 그 보고서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학생이 이렇게 파이널 선언을 이렇게 단조 수렴 정리에 대해서 이 파이널을 뭐 김재영, 백승준 이런 학생들이 이건 다 이해했습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조교 선생이 이제 파이널 오케이 즉이 극좌표에 대해서 이제 오픈 프로블럼이 뭐뭐를 해봐라 이런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풀어서 이렇게 코드는 이렇고 텍스트 코드는 이렇고 그래서 답을 이렇게 구했다 합니까? 그걸 보고 그걸 이렇게 설명을 뭐 보탠 사람도 있고 뭐 비슷한 것들 다 모아서 하나로 한 거예요. 오픈 프로그램이 우리 교재에도 오픈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내가 오픈 프로그램들 다시 공지해 줄게요. 그럼 설명을 하고 하면 이 뒤에 보면은 이렇게 그뭐 손혜연 씨가 이해했습니다. 김영구 씨가 이해했습니다. 또뭐 전영준 씨가 이해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부분은 다 이해했던 소리거든요. 다 왜냐하면 개념을 이해했고 그리고 실제 워킹하는 것들을 다 봤고 그 코드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다풀수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설명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한 거냐면 이거를 백승준, 이해인, 노영규, 이주한, 손혜원, 김현구는 다 이해했습니다. 얘기한 거고 그걸 내가 확인해 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고서를 낼때이 파이널 오케이 된 것들만 쭉 검색한 다음에 거기에 자기 이름 있는 것들만 쭉 모아서 내면 그러면 그 양과 질이 그 학생들이 우리 강좌의 볼에 도착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자잘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과목을 배워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 뭐 대여섯 개는 누가 이해했느냐는 것은 내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패스 시켜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그 지금 보고서 받으신 걸 보면 내가 PDF 파일을 줬잖아요. 170페이지 되는 PDF 파일을 줬는데 자, 그 내용을 보시면 그걸 보시면 지금 이 설명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이해될 겁니다. 지금 Q&A에서 뭐 질문하고 답변하고 해서 정리되는 것들을 파이널라이즈 시키셔서 그 내용 하면 됩니다. 좋은 정보를 공유해도 되고요. 인공지능에 관련된 좋은 정보들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시간 15분 정도, 10분, 15분 정도 시간 있는데, 자, 마이크들 켜시고, 그러고서는 자, 지금부터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한 사람이 하나씩 다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지적할게. 지적할 때, 저기 코멘트를 다 한마디씩 주세요. 순서 최현일 씨, 다 마이크 키고 네. 궁금한 거 내가 오늘 얘기한 건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A를 받을 수 있는지 알겠어요? 네, 2학년 중에 알겠습니다. 1등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단과대학에서 1등을 하거나 그러거나 아니면 그 네. 보고서에서 자기 능력을 보여주거나 발표에서 자기 능력을 보여주거나 하시면 됩니다. 주요 개념을 다 이해하고. 자, 유김지혜 씨, 질문, 코멘트. 자, 마이크들 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다. 박소연 씨, 질문, 코멘트.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어요? 오늘 설명한, 네. 어떻게 하면, 이 과목에서 뭘 배워야 될지 이해됐습니까? 네, PC랑 SVD랑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서드랑 SVD요.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 마지막에 있어요. 아, 네. 노차협 전파법. 그래요. 그래, 그걸 배우기 위해서 저기 어떤 방법으로 학습하는지도 이해가 됐어요? 네. 요번 학기는 여러분들이 부담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학에 대해서 문외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교재 쭉 읽으면서 그 실습실 웹페이지까지 있으니까 거기에 코드까지 다 있으니까 읽으면서 실습해보고 그러면서 이해되는 건, 아, 이해됐구나 하는 걸 공유하고, 해본 걸 공유하고, 이해 안 되는 거는 그냥 저기,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자꾸 물어보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아까 얘기한 그 골에 도착하면, 그러면 패스하는 거고,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보고서를 잘 내면, 그러면 A 받는 거예요. 오케이? 그 네. 양이 적거나 질이 떨어지거나, 그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면 CD를 받는 거고, 오케이? 네.
자, 그다음 마이크도 켜라 그러는데 안킨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질문 있는데 혹시 하나 조용 해도 계시죠? 되겠습니까? 네, 질문하세요. 그 PBL 보고서 낼때 파이널라이즈 오케이 된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내라고 하셨는데 그 파이널라이즈를 그 시킨다는 거는 그 작성자가 결국에 그 파이널라이즈를 해야 된다는 아니죠. 작성자가 하면 제일 쉽고, 작성자가 아니면 그걸 그냥 카피해 올수 있죠. 카피해서 자기가 새로 포스트를 하면서 자기가 파이널라이즈 시키면 되죠. 그럼 그 파이널라이즈를 시킨다는 거는 자기가 읽어보고 아,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자기 판단에 맞습니다. 의한 건가요? 아니면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답이 됩니다. 답을 얻었으면. 이해했으면. 예를 들어, 커널이 0이면 선형 변환이 단사다. 그것을 아, 질문이 이거면 답이 이거구나. 그래서 난 이해했다. 그러면 그걸 카피해서 갖다 놓고, 아, 제가 이해했습니다. 처음에 질문은 누가 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유의미한 답변은 누가 줬습니다. 하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이제 보셔서 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싶으면 오케이를 주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말에 틀린 게 있으면 고쳐줄게요, 내가. 보통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더라도 중요한 오타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좀 틀리게 이해한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할게요. 막 그렇게 파이널 오케이 된 것만 보면, 그 여러분들이 분량을 내면, 그 오케이 된 것만 모아낸 게 분량이 몇 페이지가 됐다는 것은 그 몇십 개의 개념을 다 이해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채점 안 하고 바로 점수를 줄수 있고, 그냥 낸, 그 오케이 받지 않은 걸낸 사람들의 경우는, 저기, 채점해 보면 계속 틀린 게 나오거든? 감점을 계속 당한 채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안낸 사람이거나 너무 적은 사람은 당연히 공부 안한 거니까 내가 학점을 안 주면 되는 거. 조경필 씨, 이해됐습니까? 네, 지금 나한테 이해됐습니다. 질문하고 답변한 내용을 Q&A에 같이 공유해 주세요. 혹시 감사합니다. 잘못 이해했으면 내가 윤문해 줄게요. 네. 아, 혹시 그 Q&A에 올리시라는 게그 문의 게시판 말씀하시는 거 문의 게시판. 네, 문의 맞나요? 아, 게시판. 네, 알겠습니다. 네. 저기 이재균 씨가 손 들었는데 이재균 씨 말씀해 보세요. 아, 참. 뭐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가 했나? 어디 채팅에 뭐라고들 얘기를 한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 채팅을 한번 볼까? 네, 어쨌든 자, 손 들고 질문하세요. 자, 거기에 그 여기 웹엑스에 손 드는 기능이 있죠? 자, 이대산 씨. 자, 오늘 내가 설명한 내용이 좀 수업 요번 학기에 어떻게 매니지할지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됐습니다. 보고서 내가 준거 있잖아요. 그 다른 반에서 어저께 중간고사 본 거. 자료를 보시면 많은 내용이 도움 될 겁니다. 특히 요번 일주에 배운 내용들은 거기에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지천 씨손 들었는데 이지천 씨 질문하세요. 다른 학생도 손 혹시 드세요. 그 수학 그 알파벳이나 그 기호 같은 거에 대한 설명된 책 같은 게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그 전공이 인문학이다 보니까 그냥 우리 책 있잖아요. 우리 네. 쓰는 그 노테이션이 수학에서 쓰는 그 아주 가장 올바른 노테이션들이니까 그냥 그 책을 쭉 보시면서 행렬은 대문자로 쓴다. 벡터는 로만 볼드 X로 쓴다. 스칼라는 ABC로 쓴다. 변수는 영어 XYZ로 쓴다. 뭐 그런 거 그냥 우리 책을 그냥 보면서 그걸 그대로 익숙해지시면 그게 수학 노테이션입니다. 아, 그 수업 그 수강 자료 이야기하신 거죠? 예, 수강 자료. 교재. 네, 알겠습니다. 네. 교재하고 우리 웹페이지 실습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오종현 씨. 다른 학생도 손 드세요. 네. 오늘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얘기하세요. 아니요, 다 이해한 것 같습니다. 다 이해한 것 같아요. A 받을 수 있겠어요? 아, 아니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60몇 명 중에서 그래도 이제 20여 명이 어쨌든 시간 내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또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A가 나올 건 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실제로 능력을 보여주고 부담 갖지 내가 강조하지만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이 전공자, 수학 전공자들이 아니니까 증명을 한다, 뭐, 계산해서 뭘 구한다,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수학에 대해서 얘기한다. 아, 이런 건 어떻게 구하지? 아, 이래서 이렇구나.
이거 이 개념은 뭐구나. 이걸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이거는 아이겐밸류하고 아이겐벡터를 구해서 이렇게 행렬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곱해진다. 그런 식으로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Q&A에서 물어보고 답하고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식으로 타입을 쳐보면 실제로 설명하라 그러고 발표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타입을 쳐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말로 할수 있어요. 근데 수식으로 하고 뭐 하고 해서 너무 연연하면 그러면 칠판 안 주면 여러분 설명할 수 없잖아? 근데 이 수학 전공자들이 아니면 칠판 쓰면서 설명하고 할 기회는 별로 없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그런 거 부담 갖지 말고 수학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것을 그것이 이 과목의 그 기본적인 그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것이 누적된 것들을 정리해서 보고서로 내면 그러면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정현 씨 이해됐죠? 네. 그 내용을 저기 Q&A에 공유해 주세요. 오늘 지금 우리가 얘기한 내용이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김유진 씨가 손을 들었나? 에인젤, Dear Angel, are you here now? 에인젤 패트리샤? 에인젤, can you talk? 에인젤, you may call to my office after this meeting. I will help you. To go through this course. Angel? Oh, hello. Talk? Okay. Oh, sorry, Professor. Any My questions? audio was weird. You must have a lot of questions. If you have any question, ask me now or after this meeting. You can do. I do have some questions because apparently I have to do like a question and answer for most of the lesson, right? Do I have to do the question and answer like every day, You have or to is show there a limit? what you are doing, what you study, and what you learned in Okay. Q&A. So you can most of students here can read your English and can answer for your question in English, including myself and TAs. So you can also ask a question. Or you can post the answers that you solved from the open problems. And you already have the English textbook and the English web page to practice things. So yeah, you go through it. And also I have an English version of the earlier PBL report, which you can use as a sample. So you may ask whatever you need, so I can help you to you go through this course in English. Okay? This course was offered in English before, so yeah, you shouldn't have any difficulty to pass it. Yeah, you only need about five concepts to understand. If you understand those, then you can explain it, then you will pass it. Okay? Okay. Okay, Thank you so very much. you are welcome. And yeah, 송현지 씨, 마지막 질문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송현지 씨, 네. Any 네, question? 저 네. 오늘 그 파이널라이즈 하는 방법은 알았는데 네. 파이널라이즈랑 미파이널라이즈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서.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거 이제 내가 설명해 줄게. 그 Q&A 공유해 주세요. 어떤 학생이 파이널라이즈 했잖아요. 근데 그게 베스트는 아니잖아. 그리고 틀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방법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카피해 가지고 자기 가져와요. 카피해서 자기 새로 그거를 고치세요. 마음대로. 그래서 그 자기 이름을 보태서 포스트하세요. 앞에 사람 이름 제일 앞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Refinalized by 이재균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리파이널라이즈된 송현지. 글을 가지고 와서 리파이널라이즈 하는 거죠? 맞습니다. 남이 해놓은 걸 가져와서 리파이널이라고. 즉 네. 먼저 하는 학생은 그냥 질문만 하면은 나머진 다 알아서 해결될 거고 누군가 파이널라이즈 해줄 거고 그때 늦게 참여하는 사람은 이미 다 파이널라이즈가 돼 있으면 그럼 할게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에 사람이 파이널라이즈 해놓은 걸 가져와서 리파이널라이즈 하세요. 자기 이름을 보태서. 딱 깔끔하게. 오케이?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한 걸로 되고 그게 오케이 받으면 거기에 이름 있는 사람은 전부 다그 파이널 PBL 보고서에 그거는 포함시켜서 제출할 수 있고 그러면 저절로 양이 늘어나는 게될 겁니다. 뭐 너무 많을 필요는 없고 적어도 50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어보거나 또 질문해 보거나 답변해서 개념을 이해해야
테스트하는 시험을 안 보는 대신에 그 자기가 한게 얼만큼 있다는 걸 증명해 줘야지 기본적으로 패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걸 좀 정리해 주세요. 자, 네. 네. 다음 송현지 씨는 그걸 해주고 이재균 씨가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자, 마지막 질문하고 오늘 미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아, 그리고 다시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스페셜라이즈가 트레이닝의 바탕으로 제가 많이 이해를 했으면 그게 최종적으로 정의를 아, 지금 소리가 잘안 들리는데 다시 좀 자세히 크게 좀 얘기해 줄래요? 한다는 거죠. 파이널라이즈가 트레이닝의 바탕으로 이제 만약 이해를 했으면 그 질문을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위협해서 제시하는 것이 파이널라이즈인가요? 그래. 그러니까 질문이 있었고 뭐 답변을 줬었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해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해서 그아 그래서 아 여러 사람들이 이 개념은 이해했다 싶으면 그때 파이널라이즈 시키면 선언하면 돼요. 그래요. 아까 질문 뭐또한번 질문한 사람 이재균 씨거 정리해 주세요. 그다음 누가 질문 권희동 씨? 네, 그럼 권희동 그러면, 씨? 네, 그래요. 그러면 혹시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는 2주차 수업을 들으면 되는 건가요? 그럼요. 2주차, 3주차 다 열려 있으니까 다 수업 쭉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생들 레벨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냥 그 저기 그 주저없이 쭉그 실력 능 저기 자기의 그 배경에 따라서 쭉 진행하세요. 진도는 쭉 나가세요. 그렇게 아, 하고 그다음 그래도 질문하시고 그래요. 3주차가 열려 있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2주차 수업이고, 다 들어도 네, 여유 돼요. 같은 거. 네. 어차피 지금은 SVD를 이해해야 되는 주일이고 이번 주가 그 다음 주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이해해야 되는 주가 아니니까 어쨌든 같이들 지금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또 다른 스케줄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테니까 오늘 미팅은 여기서 마치고 2주 후에 뭐 다른 사정이 없으면 이 시간에 만나는 걸로 하고 그러고 나면 벌써 그게 4주차가 되잖아요. 그럼 그게 중간고사 기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쭉 진행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Q&A에 물어보시고 또그 더 물어보고 싶은 건 이렇게 얼굴 보고 또 질문하고 답변하도록 합시다. 그래요. 수고들 많았고 이번 한 학기에도 열심히들 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가 저기 기대하는 또는 원하는 그런 목표의 성취를 이루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라이프에 또그 여러분들 전공에 또는 커리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래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름대로 자기 남을 보지 말고 그냥 자기의 이해도를 높인다. 자기가 자기의 필요한 수준만큼 올라가면 충분한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수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8주를 보내도록 합시다. 그래요.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다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ll see you, Patricia.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래요.